죽은 거지? 죽은 거 같아. 어떻게 할까? 가까이 가보자. 누구세요? 에이, 깜짝이야. 누구긴 보면 몰라? 야, 방금 죽었는데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 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봐라, 오나. 네? 놀라지 마. 누나 방금 전에 죽었어. 뭐라고요? 어젯밤 저기서 뭔가 떨어졌는데 그게 맞아 죽었어. 즉사. 말도 안 돼요. 저 이렇게 멀쩡한데요. 아저씨들 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갈 정신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학생, 충격이 크겠지만 우리랑 같은 신세요. 우리가 귀신은 좀 그렇고 잡신 정도 해야 되나? 에이, 소신. 우리 쓰레기장 어벤져스라고. 아, 말도 안 돼요. 방금 전까지 기억나는데 제가 죽다니요.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 못 믿겠으면 저기 사람 보이지? 가서 말 붙여봐. 저기요, 저 안 보이세요? 저기요! 아, 이보세요! 저 안 보이세요? 아, 이보세요! 아! 거봐, 학생. 정신 없겠지만 이따 보면 나아져. 학생은 방금 죽어서 좀 충격이 크겠지만 우리는 뭐 죽은 지 오래돼서 이제 덤덤해. 오히려 우리 알아보는 사람 있다면 그게 더 소름 끼쳐. 아, 말도 안 돼! 아, 제가 죽다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 아직 대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긴 아깝잖아요.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이 일대가 음기로 꽉 차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또 죽어날 거야. 암. 내가 여기로 이사만 안 왔어도 천수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아저씨들도 저처럼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 재수없게 죽어서 환생을 못하고 있지. 운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으니 한 500년은 버텨야 옥황상제 쌍판이라도 만나지. 에휴, 500년 씁쓸하다. 아휴, 500년 어떻게 버티고 살아. 당신이야 나랑 피차 일반이지. 하필 죽어도 같이 죽냐? 같이 죽다니요? 같이 죽다니? 내가 먼저 죽었어. 그때는 정신없어서 저승사자들도 우왕좌왕했을 거야.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생각만 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프네. 아마 억울하게 죽은 걸 따지면 나 따라올 귀신 없을 거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억울하게 죽었지. 아니 그렇잖아. 나는 약도 못 먹고 그 발을... 누가 약도 먹지 말래? 아니 그 발... 당신이 어떻게... 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을 걸로 치면 내가 제일 억울하게 죽었지. 에헤이, 이분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아니, 니네들이 뭘 한다고, 어? 쟤다 억울해 죽었지. 그럼 간절해 죽었겠어? 아, 나 진짜 또 시비냐? 아니? 내가 입이 삐뚤어졌다는 거야, 뭐야? 맞아, 바로 하네. 아, 왜 또 싸우고 그래. 아, 여기 신참돈인데 창피하지도 않아? 뭐 창피? 창피할 게 뭐 있냐? 어차피 이렇게 뭐 있다고. 너나 책임만 잡자 차리셔. 생긴 건 뺀질뺀질 해가지고 귀신 옆구리 서진 소리 많이 되고. 아이, 뺀질? 말 다 했어? 어, 다 했다. 아니, 아, 참. 너, 어, 아! 뭐, 아, 또, 약 필요해, 약 필요해, 필요해? 자, 자. 그러지 말고, 어? 이 아가씨한테 누가 제일 억울하게 죽었나 물어나 보자고. 뭐? 뭐? 니네들이랑 몇백 년을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허구한 날 이런 거 갖고 싸울 순 없잖아? 객관적으로 제 3자에게 물어보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누나. 누나가 들어보고 잘 판단해줘. 네? 아, 얘 원래 좀 유치한 애들이니까. 어?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 자기가 가장 유치하면서. 아니,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래. 어떻게 죽었냐면, 이 빌라 3층에 살았는데 내가 반장이었거든. 근데 번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쓰레기장이 항상 지저분한 거야. 영색이 내가 반장인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가지런히 정리도 하고 분리수거 안 된 건 분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인간이 부탄가스를 그냥 버린 거야. 그거 잘못 버리면 위험하잖아. 이런 걸 왜 그냥 버리나 싶어. 망치랑 못을 갖고 와 구멍을 냈지.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리고 담배 하나 태우러 불을 붙이는 순간 인생 한 방이다. 그런데 죽은 걸 어떻게 하셨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할 틈도 없이 바로 동지가 생기더라고. 어떡해. 어휴, 생각하기도 싫다. 너만 아니었어도 요명 욕구로 살지 않았을 텐데 무슨 왼수가 져서. 부탄가스만 아니었어도 내가 TV나 보고 있었을 텐데 그 폭발 소리로 반사적으로 나가다가 이 사단이 난 거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오지랖이 넓어 구경거리 생겨 좋다고 나가는데 바나나 껍질이 있는 거야. 순간 정지, 다행이다 하고 가려는데 그 앞에 바나나 껍질이 있을 줄이야. 나중에 얘 때문에 죽게 된 거 알고 얼마나 원통하던지. 그래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어. 누가 나오래? 어, 얌전히 집에서 저 자빠져 자지 무슨 시키지도 않은 시상이가 그 상황이 안 나가는 거 어딨냐? 시상이는 또 시작 그만. 아니 안 나가는 거 어딨냐고. 아, 내가 아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 잘못이야? 아, 너 나도 피해자야. 나도. 너는 왜 너가 건드려? 왜 이렇게 건다 버리네? 저기 저 자빠져 자지. 아, 그만 좀 하세요. 아저씨 사연 남았잖아요. 아, 다 들어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저씨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차례인가? 그래 내가 그때 어떻게 죽었냐면 아 또 그 아줌마가 또 뒷목이 아, 아 오케이 그때 내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내가 원래 예민한 편인데 윗집 아줌마가 쿵쾅거리며 다니는 거야. 하도 시끄러워서 울라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 어머, 아랫집 청각 웬일이야? 아주머니, 집에서 체육대회 하십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가 뛴다 그래?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쟤 귀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알았어 내려가 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날 째려보는데 살기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얘네들 주초장나고 다 정리된 것 같아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봐봐. 총각. 네. 이거 총각집 쓰레기지? 어?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총각 이름 여기 딱 써 있지? 아니, 이거 제 아니, 야식 아니, 먹은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아주머니 알잖아. 아니, 아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집 시끄럽다고 올라왔을 때 내가 알아봤어. 쓰레기 버리는 거 하나를 보면 공동생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니, 안다고. 아니, 일단 제 아니, 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으라고. 아주머니.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빌라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지? 총각 한두 살 아니지? 아주머니, 그러면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 자꾸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니 총각 내가 정말 총각이 그날 올라왔을 때 어? 총각이 하는 말이 공동생활의 상식에 기초한 거니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 아주머니 그 그러니까 제... 총각도 아 빌라 혼자 살아? 아주머니 빌라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머니... 그렇게 제대로 불려서 아주머니... 시끄럽다고 그 얘기할 때야. 아주머니... 아니 아... 공동생활의 규칙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총각 아니 총각 그래서 그 아줌마가 계속 다다다다 얘기하길래 말하면서부터 그대로 바로 쇼크사 그랬군요. 아,
제가 보기엔 세 분 다 억울하게 죽으실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위로하시며 사시면 안 될까요?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싸워봤자 서로 누워서 침 뱉기죠. 아니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어. 그러게 넌 그런 걸 왜 얘기해가지고 무한하게 만들어? 맞아 왜 얘기했어? 어? 내가 뭐... 아니 아까부터 어? 하도 찡찡대니까 이참에 물어본 거지. 가장 찡찡대는 건 너잖아, 이 찡찡아. 니가 나 때문에 찡찡대는 거. 아, 너 시장님. 아유, 좀 조용히 좀 해. 아유, 허건남 났어요. 야, 니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니 담배 다 폈잖아. 너도 말로 가만히 따라와. 담배 피래?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안 그래요? 힘들어.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있지. 그런 거 없어. 아니야, 한 가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좀 어려워. 뭔데요? 그게 말이야, 이 고도의 집중력에 의해서 그 저승문을 찾는 건데. 말이 쉽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알 수 있겠어? 아 뭔데요? 아니 그 공포영화 같은 데 있잖아. 그 공포영화 보면은 그 막 누가 막 둥둥 뛰어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막 사람 놀래키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침대 들썩들썩하고 그런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고도의 집중력을 모으는 거지. 자 여기 봐봐. 이 쓰레기 봉투를 여기서 여기로 딱 1cm만 옮겨도 저승문을 찾을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좀 힘들걸? 그래서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귀신도 노동을 많이 하다 보면 쓰러진다고. 내가 쓰러졌잖아. 게다가 아가씨는 여자 귀신이라 더 힘들어. 저 해볼래요. 진짜? 네! 제가 원래 지구력이 강하거든요. 게다가 고집도 세서 아무도 잘 못 말려요. 고집은 세 보인다. 아니 얘네 둘도 안 되는데. 어차피 저 죽었잖아요. 못할 것도 없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단 차라리 힘들어도 시도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레드 선! 아브라카타브라! 가나다라 먹어서 아즈트 카타파! 레드 선! 아브라카타브라! 가나다라 먹어서 아즈트 카타파! 아이씨! 돈들기기! 뺨뺨뺨 뺨! 수리수리 봐 수리! 가나다라마바사 아즈트 카타파! 저기 좀 보세요! 빛이 보여요! 오 진짜네? 우와 굉장해! 오. 아저씨들 같이 가요! 우린 못 가.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아니 같이 가면 되죠! 왜 못 가요? 우리 근데 쓰레기를 저기 못 옮기잖아. 아저씨들만 두고 저 혼자 어떻게 가요? 아 같이 가요. 어서 가. 저거 하루 종일 열리는 거 아니야. 어서. 시간 없어. 아니, 누나. 저 혼자 가요. 어서 가. 아 가. 아 참. 아 아저씨.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요. 아 이거 안방 아니에요.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요. 누구세요? 혹시 사람이세요? 아우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아 정신을 잃었었나 보네. 별걸 다 보겠네.
처 자빠져 자지. 어? 또 싸우고 또. 아니 불쌍하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게 끝이야? 뭐 내가 뭐 놀라서 어쩔 줄 알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넘어가겠네? 그러다 넘어가겠어? 아이고 이 청각 생각 밖으로 연기 잘하네? 어? 청각 그런 거 갖고 연기 안 해도 돼? 어? 별걸 다 보여줘. 헌,